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든 요즘 백운산에선 토종달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. 키와 맛은 비슷하지만 당도가 더 높고 먹기 편한 토종달래가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가지마다 대추처럼 생긴 초록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야생 달래를 개량해 열매 무게를 서너 배 늘린 토종달래입니다.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도 예년보다 씨알이 굵습니다. 애지중지 키운 달래가 혹여 상할까 농부는 조심스레 수확에 나섭니다. 사실은 그 너무 더워가지고 작황이 나쁠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토종달래는 의외로 좋더라고 작황이요. 그래서 올해는 좀 성공 온 것 같습니다. 토종달래는 키위와 맛이 비슷하지만 숙성시키면 20%까지 당도가 높아집니다. 표면이 매끄러워 껍질째 먹을 수 있고 특히 변비와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. 달래는 껍질과 다 먹으니까 좋고 또 뒷맛이 너무 깔끔해요. 깔끔하고 신맛이 전혀 없고 단맛만 있고. 토종달래 1kg은 만 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. 고소득 과수작물로 인식되면서 지난 2008년 전국 30곳에서 지금은 150개 농가로 크게 늘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